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정입니다 어두 가지 선 대칭과 점 대칭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볼 거는 점 대칭입니다 점 대칭 자 우리가 점 대칭 선 대칭이라는 걸 처음 배우는 척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왜 이거 초등학교 때 합니다 아 진짜로 뻥안 치고 초등학교 때 해요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하냐면 뭐 요런 뭐 요런 도형이 있고 점에 관한 대칭을 시켜라라고 해서 학교생이 뭐 갖고 오라고 하냐면 자 갖고 오라고 요 자. 자를 갖고 와서 점대칭을 할때 어때면, 초등학생은 A, B, C라는 것도 아네, 수학할 때. 뭐, 가나다, 이렇게 뭐,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합니다. 점대칭은 뭐였냐면, 요 점에서 이 점을 향해 선을 그어라. 같은 거리 지점에 대응되는 애가 생길 거야, 찍어 놓고. 니은에서 점을 향해 선을 그어라. 같은 거리에 여기 니은에 대응되는 점이 있을 거고, 기억에서 선을 그어라. 같은 거리에 기역이랑 대응되는 녀석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빰빰빰 이렇게 그리는 거였어요. 선생님 그림 크기가 다른데 내가 자로 했니? 손으로 했니? 손으로 했으니까지. 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다 이미 했던 내용들이고요. 점대칭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하트라는 점을요. 별표에 관한 대칭을 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가면 되냐면 하트에서 별표까지 쫙 연장선을 긋고. 같은 거리에 떨어진 지점에 하트에 대응되는 점이 찍힌다라는 거야. 그럼 이 그림에서 힌트만 하나 갖고 오는 거야. 뭐냐면 거리가 같죠. 거리가 같을 때는 우리 두 가지 풀이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첫 번째 실제로 거리를 재할 거냐. 두 번째 내분을 할 거냐. 내분 외분을 할 거냐. 우리는 두 번째 내용을 합니다. 왜한 연장선상에서 거리가 같으면 내분 외분을 하는 거야. 연장선 직선 위에서 거리에 관한 개념이 나오면. 내부, 내부는 사용을 하는 거고요. 직선 위가 아니라 그냥 좌표, 평면 위에서야. 아무데나 찍힐 수 있어. 밖에도 찍힐 수 있어. 그럴 때는 우리가 어, 거리를 실제로 재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아, 얘랑 얘, 얘. 세 개의 중점을 구하면 펼표가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연습해볼까요? 1콤마 2랑이요, 1콤마 2를요, 뭐, 0콤마 0에 관한, 0콤마 0은 원점 대칭이잖아. 너무 쉽잖아. 어, 3콤마 3에 관한 대칭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좌표를 A콤마 B라고 잡고요. 얘네 두 개의 중점을 구하면 3이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A는 얼마일까요? 5가 되겠죠. 이런 건 암산으로 해야지. 두개 더하고 2로 나눈 게 3이니까, 여기 두배 때린 게 얘네 두 개의 합이라는 거죠. 두배 때리니까 6이죠? 2네요. B는 얼마가 될까요? 4가 된다. 요게 점대칭에 관한 내용이에요. 안 외우더라도 고캐,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힌트를 갖고 올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선대칭입니다. 자, 선대칭도요.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미술 시간에도 데칼코마니 이렇게 하고요. 선대칭도 우리 충분히 했던 거거든요. 바로 진행할게요. 자, 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하트라는 녀석을 선대칭하고 싶거든? 그럼 어떻게 찍을래? 막이렇게 찍을 거야? 아, 선생님 대칭됐어. 이렇게 할 거야? 아니잖아! 어디에 찍어야 될까?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점에 하트에 대응되는 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쵸.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선대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을 향해서 90도로 들어가는 직선을 쌓아야 되는 거고, 그때 떨어진 거리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갖고 올수 있는 힌트는 뭘까요? 그림을 그려놓고 힌트를 찾을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거리가 같죠. 얘를 L이라고 할까? 직선 L. 거리가 같아요. 근데 직선상에서 거리가 같다는 건 중점을 이용하라는 뜻이라고. 아, 중점을 이용해서 찾아보자. 첫 번째. 중점이 L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갈까요? 두 번째. 몇 도에 관한 힌트? 90도. 90도라는 건뭘 이용하는 걸까요? 기울기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아, M, A, B. 여기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잡을게요. mab와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두 가지만 사용하면 모든 걸다할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암기를 하는 거 당연하죠. 시험범에 암기해야 되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힌트들을 갖고 올수 있냐 없냐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요 지금 이렇게 쫙써 있는 겁니다. 딱써 있는 거고요. y는 x 대칭이라고 해서 나와 있지만 선 대칭 중에서 특수한 선 대칭이에요. 그래서 y는 x 대칭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x랑 y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 y는 x 대칭은요, 여러분 2학기 과정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등장할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대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점대칭과 선대칭에서 갖고 올수 있는 힌트들 그 힌트들을 찾고 그 힌트로 좌표를 찾는 연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직선에 대하여 3,4의 대칭점을 찾으래요. 오케이? 그럼 한번 그림 그려봐.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이 뭐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야. 그때 3,4를 직선에 관한 대칭을 시켜야 된대. 그럼 어떻게 들어갈 건데, 상콤마 4에서? 상콤마 4에서 직선을 향해 90도로 들어갈 거고, 떨어진 거리가 어때? 같은 지점에 내가 원하는 점이 생기겠죠. 그 점의 좌표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A콤마 B라고 잡자고요. 문제에서 A콤마 B라고도 잡아줬습니다. 그럼 이 그림을 통해서 힌트들을 갖고 와야 된다고. 이거 지울게, 지울게. 우린 그림을 통해서 해석을 할 거니까. 첫 번째. 아, 떨어진 거리가 같네. 근데 걔가 직선 위에 있으니까 중점을 찾았을 때그 중점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입니다. 중점 찾을게요. 중점을 찾으니까요. 2분의 a 플러스 3콤마 2분의 b 플러스 4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그 녀석이 여기 위에 있다는 건 대입해서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대입을 해서 2분의 a 플러스 3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4 플러스 1은 0이라는 첫 번째 식 만들 수 있겠네요. 9배까지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9는 0이라는 식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 몇도? 90도. 자얘 y는이라고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소리는 뭐예요? a 얘를 a라고 잡고 얘를 b라고 잡았을 때 a, b를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돼?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의 기울기는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울기를 구하시면 a-3분의 b-4는 1이라는 식 만들 수 있을 거고요 b-4는 a-3이 되겠네요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시면 a-b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 만들 수 있겠죠. 자 모르는 문자 두 개인데 식몇개 나왔습니까? 두개 나왔고 끝난 거죠? 두개뭐 해버릴래? 더 해버릴게요. 더 해버리니까 2a 플러스 10은 0이 되고 a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그때 b값을 빠르게 찾아주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됐세요 좋아요. 정답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5 더하기 16. 4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선대칭, 점대칭. 암기해야지, 내신 들어가기 전에. 근데, 기본적으로, 도형, 그림을 통해서 힌트들을 갖고 올수 있냐, 없냐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41이 정답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